안녕하십니까? 네, 박스카온의 박광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카원 센터 조이카원 대표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부터 네. 옛날부터 좀 다루고 싶었던 내용을 오늘 다루어 보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좀 잘 알고 계시는 분, 네. 가장 잘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이분이 아니실까 해서 이제 조이카원 네, 대표님과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카온, 뭘 사야 할까입니다. 퍼커션 센터에도 카온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국내에서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자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카온을 이렇게 연주를 직접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진열을 해놓고 이렇게 테스팅할 수 있는 곳은 정말 이 퍼커션 센터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카온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께서 어떤 카온을 구매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카온을 구매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오시면 그 고객분들께 여쭤보는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죠. 네. 얼마까지 쓰실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도가 뭔지, 어디서 연주하는지 이제 이거를 여쭤봐요. 근데 사실은 예산이 적으면 한정되어 있어요. 네,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선택지가 많지만 선택하기가 쉽죠. 네. 사실 요즘에는 뭐 워낙 다양한 브랜드의 카온들이 국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체 나는 어떤 카온을 골라야 할까 그런 선택법에 대해서 좀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수입하고 있는 브랜드, 수입했었던 브랜드 뭐 다 말씀드리면 저희 슐락베르크로 시작했죠. 독일 브랜드고 두 번째로 이제 스페인의 제일레이바 그리고 라로사라는 그 브랜드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를 저희가 수입을 했어요. 뭐 타이쿤도 있고요. 네. 타이쿤은 이제 태국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듀엔데 사실 지금 없어진 브랜드 네 없어진 브랜드 또 유명한 DG 네. 독일의 또 셀라라는 가운데 있고 맞아요 셀라도 있고요 LP 메인을 그렇죠 네.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맞죠. 제일 국내에 먼저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브랜드죠. 사실은 카온 전문 브랜드라기보다는 이제 퍼커션 맞아요. 종합 브랜드라고 봐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드에 따라서 추천을 한다고 얘기한다면 좀 그래도 카온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브랜드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슐락베르크 마찬가지 뭐 레이바나 디지나 뭐 이런 회사들은 정말 카온만 만드는 브랜드들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타악기들을 만드는 브랜드도 물론 좋지만 정말 카온에 집중력 있게 이제 기술들이 좀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쏟아져 있는 네. 그런 쪽의 브랜드들을 사면 정말 후회를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LP랑 메인을 타이쿤 그 세 개 브랜드는 일단 카온이 메인이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메인은 콩가죠. 그렇죠. 네, 콩가 네. 봉고 뭐 젬베 정도까지 맞아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카온은 그냥 구색 맞추기용 그러나 그 브랜드들이 국내에 카온 시장을 제일 먼저 열었던 네, 회사들이라는 점. 최상위급 라인업들은 소리는 괜찮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메인에서 나오는 네네네. 최상위 브랜드들은 스페인에 있는 회사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스페인의 그 정말 핸드메이드 네. 완전 거기도 정말 비싼 카운들만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다 이제 외주를 줘서 상위 라인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브랜드에 어떤 카온을 살 것이냐도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이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뭐 정말 나는 카온이라는 악기가 어쨌든 간에 스페인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저는 보통 스페인 모델들을 많이 추천드려요. 네. 뭐 스페인만 해도 뭐 카온 브랜드가 엄청 많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뭐 몇 가지의 브랜드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스페인 하면 카온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스페인 브랜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유럽권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P나 메인을 네. 같은 이제 정말 대형 퍼커션 브랜드들 아니면 뭐 드럼 브랜드에서도 만들잖아요. 펄이라거나 뭐 소노도 맞아요. 카온을 만들더라고요. 뭐 그런 네, 식으로 네. 좀 내가 브랜드별로도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얘기한다면은 뭐 가격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네, 가격이 있겠죠. 네. 카온의 가격 하면 보통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가장 저가는 어느 정도고 가장 고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슐락베르크에서 판매되고 있는 카온 중에 제일 저렴이 22만원이에요. 22만원으로 거의 기준이 맞춰져 있어요. 가격을 이제 그 결정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내부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갔느냐. 제가 제일레이바 공장 갔을 때 물어봤어요. 그 오너한테 하루에 몇 대의 카운을 만드냐 물어봤는데 제일 저렴한 거 조코1, 조코2 이런 것들은 하루에 뭐 80대? 에서 100대 정도까지 생산이 가능하대요. 그러면은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거. 트래블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수량이 8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80대 만드는 동안 8대밖에 안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그 인건비와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메가 트래블 보면 가격이 뭐 70만 원 막 이래요. 네, 맞아요. 60, 60, 60, 70만 원 하잖아요. 네. 뭐 경첩이 달려서가 아니라 손이 많이 가서예요. 손이 많이 가서.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제 가격 요인이 뭐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그렇네요. 막 소리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얼마나 기술력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뭐 스트링이 뭐 V자가 하나만 들어갔는지 세 개가 들어갔는지 두 개가 들어갔는지 이거에 따라서 뭐 원가 기타 줄 하나 들어간다고 뭐 왜 가격이 5만 원이 올라가?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않겠죠. 그게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뭐 아니면 거기에 뭐 불량이 날 확률 뭐 이런 것들도 다 따져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악기는 값을 합니다. 맞아요. 네. 뭐 내구성 면에서도 그렇고 등등. 그래서 일단은 카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취미로 한다. 절대로 뭐 20만 원 넘는 카온 굳이 안 사셔도 돼요. 네. 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만 원 슐라베르크. 아 근데 나는 좀 브랜드 나름대로 있는 거 좀 쓰고 싶다. 검증된 거 전문 브랜드 22만 원 이상 쓰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버스킹을 계속 할 것 같다, 교회에서 내가 연주를 맡게 됐다, 근데 카온이 여전히 카온이 메인이 아니에요. 카온이 메인이 아니고 어쩌다 쓸 것 같다, 그러면 예산을 30만원 중반 이상 쓰지 마세요. 네. 40만원 이상 카온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사실 진가를 발휘하는 카온들은 다 40만원대요. 카온 소리 진짜 좋다 이런 것들은 다 40만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앞선 이런 두 케이스인 경우에는 절대로 40만원짜리 카온 그냥 굳이 안 사셔도 된다. 한번 시험만 해보시고 절대로 굳이 사실 필요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40만원 카온 이상 사는 분들은 전 딱 이렇게 선을 둡니다. 카온으로 돈을 버는 분들. 네. 버스킹을 하거나 카온으로 내가 어디 가서 누굴 가르치거나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가지고 녹음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40만원대 카온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내지는 그거보다 더 이상. 네. 그래서 뭐 카온은 아주 작게는 뭐 한 10만원 중후반대부터 비싸게는 뭐 한 100만원대까지도 쓰시는 카온은 100만원 넘는 카온이죠. 네, 제가 쓰는 카온은 100만원 넘는 카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100만원 넘는 카온이죠. 비싼 카온이죠. 네, 네. 그래서 뭐 가격의 폭이 이렇게 넓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는 이 정도 선에서 구매하면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 정도 선에서 구매해야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에 따른 선택법까지도 얘기를 해봤는데 카온의 소리를 표현하는데 가장 좀 영향력을 주는 건 카온 내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서도 내가 어떤 카온을 선택할지에 대한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보통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일반적인 카온, 기타 스트링이 들어간 카온이겠죠? 기타 스트링이 카온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의 카온이 있을 거고요. 또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카온은 스네어 드럼 밑에 있는 스냅피라고 해서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스네어 형식의 카온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네. 보통 많이들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스냅 카온이 더 저렴한 카온이다. 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실제로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스네어 카온은 사실은 그 사운드의 그 레인지가 좁죠. 좋죠. 네, 튜닝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스네어 카온이 저가형 카온이다를 반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스네어 카온이지만 엄청나게 거기에 좋은 어떤 목재 나무와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닉들, 예를 들면 뭐 스네어를 온오프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스네어 카온에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스네어 카운 중에 제일 비싼 카운은 50만원대 카운도 본 적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정말 기타 스트링을 쓴 스트링 카운들이 더 고급 카운이다 라고 얘기하기보단 고급형은 대부분 다 기타 스트링 카운이다. 사실 스트링 카운과 스네어 카운이 뭐가 좋다,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다, 아까 마신 것처럼 뭐가 저급이고 뭐가 고급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연주를 하고자 할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카온을 처음 이제 접하시고 처음 초급자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스네어 카운을 좀 더 추천해드리는 편이에요. 네, 네. 뭐 디테일하게 스트링 카운처럼 섬세함을 이렇게 좀 끄집어내기가 힘들기도 하고, 스트링 카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좋은 소리를, 좋은 카운이라 할지라도 안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스네어 카운은 정말 그냥 그 본연의 소리를 그대로 뽑아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내가 좀 이제 좀 초급자이고, 뭐 이제 카운이라는 악기를 처음 시작하는데 어떤 카운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네. 스네어 카운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러니까 내구성이 가장 큰 맞아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와이어 카운은 끊어질 수 있고 맞아요. 뭐 그리고 잘못 걸리면 버징을 못 잡잖아요. 그 기타에서 나오는 그 버징, 그 잉잉 거리는 게 카운에서 나요. 네, 그게 약간 초보자분들은 그걸 잡기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어떤 소리가 나한테 맞을 것이냐, 뭐 다양한 것에 따라서 또 카운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선택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카운의 특이성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용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아까랑 좀 다른 이야기인데, 뭐 나는 예를 들어 베이스 킥 용으로만 카운을 쓸 거다. 뭐 나는 손으로 치기보다는 페달을 연결해서 비터로 연주하는 카운을 칠 거다. 베이스 카운 그거를 이제 뭐 드럼 페달이랑 연결해서 실제로 정말 킥처럼 칠 수 있는 그런 카운도 있고요. 그리고 카운이 이렇게 앉아서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수평으로 스네어처럼 이렇게 연주를 손으로 하든 잼베처럼 잼베처럼 그렇게 연주하고 싶다면 그런 카운도 있습니다. 그런 카운도 있고요. 그리고 뭐 무릎 사이에 끼는 뭐 티카운 있잖아요. 맞아요. 네, T자 형태로 생긴 T자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이 미니 카운들도 소리가 절대 베이스 음이 이 기대하신 그 사운드가 날 거라고 생각하시고 덜컥 사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리듬 악기, 네, 리듬 악기의 역할 정도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게 좋아요. 카운이 금방 이제 이 지금 선택지 자체가 특이성에 따라서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카운의 규격이 사실 거의 비슷하게 요즘엔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다양하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어찌 보면 30에 뭐 50 내지 45 뭐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이즈 정 사이즈가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는 카운이다 하면 사운드의 기대를 좀 덜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크기가 작다 뭐 당연히 그럴 거고요. 뭐 크기가 크다, 뭐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큰 사운드를 원하면 큰 형태의 카운이 좋을 수 있지만 그 큰 만큼의 불편함이 따라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케이스가 맞는 게 없다거나 자체 제작을 해야 한다거나 뭐 배꼽이 다 크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좀 요즘 딱 일반적으로 나오는 카운의 사이즈가 결국에는 그렇게 나오는 게 제일 좋더라, 그게 일반적이더라 가 되기 때문에 좀 정규격에 맞는 카운을 구매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요. 네. 다양한 카운을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네. 사용할지에 따라서도 다양한 카운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카운을 뭘 살릴까? 네. 카운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선택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사실 뭐 카운의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런데 정보나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많아요. 네, 사실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고 정말 많죠. 네, 이제 이 영상이 나갈 즈음에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반응이나 어떤 그런 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준비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상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 네. 퍼커션 센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박스카운 구독과 좋아요 오 바로 잘하시는데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스카운이었습니다. 알림 음? 알림도 눌러야죠. 아 알림 알려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